대만 동부해안에서 터진 핵폭탄은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전세계는 다시 핵전쟁의 공포 속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중국군이 핵공격을 실제로 사용한 만큼 미국도 중국에 대한 핵보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핵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곳이 없어서 실제로 핵보복이 진행되진 않았는데요. 핵보유국들이 전부 다 핵을 꺼내들어 겨냥한 만큼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전세계는 중국을 질타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심지어 핵무기까지 사용했으니까요. 중국과 단교를 하겠다며 나서는 나라들도 일부 있었죠. 외교적으로 크게 중국이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중국 외교관이 연설을 할 때쯤에 다른 나라 외교관이 퇴장하는 모습들도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핵공격은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긴 했습니다. 서방세계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며 협상에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핵전쟁으로 인한 공포였습니다. 서방세계들도 핵전쟁을 원하진 않았거든요. 또한 국민들도 이 정도로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원하진 않았기 때문에 협상으로 끝을 내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핵전쟁은 단순히 핵공격이 일어난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까지 고려 합니다. 물론 가장 큰 희생은 핵공격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겠지만 그 이후 몰아닥칠 국가간 재래식 전쟁, 방사능 오염, 생필품의 부족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 살아남은 국가들 간의 전쟁과 내전 등을 고려하면 그 여파로 인한 희생도 핵공격 당시 희생 못지 않을 것이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몇천 년간 쌓아올린 인류 문명도 쇠퇴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전 세계가 나서서 미국과 중국에게 전쟁을 끝내라고 중재안을 내기 시작하였고 이는 그대로 협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핵전쟁 분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쿠바 미사일 위기 때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이 둘의 신경전은 이어졌는데요. 미국 대사가 중국의 핵무기 공격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중국 대사에게 강하게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 대사는 이곳이 미국 법정이 아니라며 검사가 범죄자를 취조하는 듯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며 응수했습니다. 이에 미국 대사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기아의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맞서면서 유엔에서조차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서 선은 계속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핵을 더 쏘면 중국 베이징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었고 중국은 미국의 추가 개입은 핵타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계속 서로 레드라인을 밀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결국 핵전쟁으로까지 번지진 않았죠. 그리고 시간이 하루, 이틀, 그리고 열흘까지 지나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타이안섬에서는 계속 전투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미국 등 연합군이 참여하다 보니 어느새 타이베이 앞까지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공권과 제해권이 모두 연합군에게 넘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군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너무나도 끔찍한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군은 미군을 막겠다면서 민간인을 앞세우고 방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민간인 사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 미군 사망자 수의 3배에 달하는 수가 전장에서 전사했거든요. 시가전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심했습니다. 초기 중국군이 시가전을 하였을 때 겪었던 현상이 그대로 미군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빛을 발하며 전쟁이 난 지 두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타이베이가 탈환되었죠. 양안전쟁의 폐색이 짙어지자 중국과 미국은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얻은 것이 없었던 전쟁이었죠. 전쟁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대만에서 방어를 하고 있던 중국군은 협상 결과에 따라 중국으로 즉시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시로 한 연합국들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필리핀, 연합국 8개국은 치안 유지와 중국의 추가 침공 방어라는 명분으로 타이안섬에 주둔군을 설치하게 되었죠. 이 전쟁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이는 베트남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전쟁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국군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타이안섬에서 민간인을 지키려다 전사한 홍석윤 소위를 마지막으로 총 392명의 국군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유해는 현충원으로 모셔지게 되었죠. 독재국가에서는 때론 이해가 안 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예시죠. 이럴 때는 국가가 아닌 그 국가의 독재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대만과 현상 유지를 하여도 그리 큰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권력을 더 지키고 더 늘리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보니 무리한 전쟁을 이어나가게 되었고 이는 그대로 패전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독재국가들의 전쟁 행위에 크게 개탄하며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독재자들이 일으킨 명분 없는 전쟁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보니 유엔을 필두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연구하기 시작하죠. 세계 경제의 피해는 매우 막심했습니다. 특히나 세계적으로 3대 시장이라고 불리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
발생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매우 막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매우 필수적인 지역인데 이 지역이 모두 큰 피해를 받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무역은 2조 6천억 달러, 한화로 3천조가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은 이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 위기를 겪게 되었고 이는 그대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국가가 불안해지며 새로운 전쟁이 발생하고 있었죠. 그 피해가 지구촌을 전부 다 뒤덮게 된 것입니다. 중국도 크나큰 경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을 제재하다 보니까 중국의 제조업이 크게 무너지게 되었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다시 재기를 못할 정도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등 서방세계는 IMF와 세계은행을 앞세우며 중국을 자신의 입맛대로 개조하게 되었는데요. 다시는 전쟁을 못 일으킬 정도로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군사적 행동을 막을 수 있는 특별감시기구까지 출범하면서 국제적인 조치도 이루어지게 되었죠. 다만 중국은 핵보유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분열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분열시켰다가 더 큰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였죠. 그나마 홍콩과 마카오의 일국양제 보장, 그리고 대만의 독립국 인정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중국 공산당의 실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자리에서 내려와 집단 지도체제가 형성되긴 했으나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진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가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게 되면 새로운 대안이 중국을 관리해야 하는데 현재 중국에는 그런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중국 정치에 대한 타국의 지나친 관여는 국제적으로 신제국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으며 또 미국이 중국 정부를 해체하고 신정부를 세운다면 중국인들이 그 신정부를 지지할지도 미지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그대로 내뿜 것이었죠. 대만의 경우에는 라이친도 총통이 다시 귀국을 하였지만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도망자의 이미지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후 복구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다시 총통 선거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타이베이에서 끝까지 중국군과 전투를 하다가 포로가 된 장안안이 총통에 당선이 되면서 새로운 대만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싹쓸이를 하면서 공화당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었죠. 일본은 안보적 위협을 당하였기 때문에 재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이 전쟁에서 승전하면서 큰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방공무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새로운 방공무기를 개발하였고요. 중국이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에 북한도 조만간 무너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통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중국이 전쟁에서 사실상 패전함에 따라 신냉전이 끝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냉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요. 전쟁을 패전했다는 충격에 소부농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었고 이들은 그대로 중국 공산당의 주요 요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몇십 년 뒤에 이들의 불만은 그대로 미국으로 향하게 되었고요. 이게 또다시 미국과 분쟁을 겪으면서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이 허무한 전쟁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은 절대로 허무한 것이 아니며 정의를 위한 대의였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후손들은 평화로운 새 시대에 살 수 있게 되었죠. 허무한 전쟁이 아닌 야욕으로부터 지킨 대의였습니다.